예전에 아이들 자전거를 가르칠 때였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배울 때 이 원리 하나만 배웠어요. 멈추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자전거를 가르치다가 제가 보니까 자전거 타는 모습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전거를 잘 타듯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문제는 바로 뭡니까? 방향성은 있어. 이렇게 가야지, 저렇게 가야지. 그런데 동력이 없는 겁니다. 페달을 밟아서 동력이 생기게 되면 조금 기우뚱하더라도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럼 넘어지지 않거든요. 속도가 있으면 페달을 계속 밟으면 균형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균형 잡느라고 핸들만 돌리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어요, 질주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핸들만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발을 굴려야 합니다.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은 동력이 되어서 이 믿음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어떤 길이든 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만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현실을 이겨야 합니다. 현실을 뚫어야 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들이 세계의 삼중고를 뚫고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결국에는 그 현실의 벽을 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은 그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종으로 자리매김했듯이 우리는 현실을 뚫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동력이 우리 현실을 헤쳐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렌즈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팅하는 시련입니다. 또한 인내를 피하면 안 됩니다. 인내는 믿음의 증거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 라더라면 우리는 인내를 환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나라, 이런 현실 가운데 믿음의 눈이 교정되고 인내를 환영할 수 있는 참다운 온전한 그리고 더욱더 성숙해가는 성도다운 성도, 일꾼다운 일꾼, 제자다운 제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